부산의 새내기 은행원 김정환은 수상 오토바이계의 유망주다. 조퇴까지 하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회 연습에 박차가한다. 김정환이 꼭 이기고 싶은 챔피언 문성규. 오토바이 개조 솜씨 또한 그를 이길 사람이 없다. 골지로 출발해 우승을 차지했던 전설의 주인공 문성규. 과연 3연패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연습하다 돌아가는 길, 김정환이 문성규의 가게에 예고 없이 들렸다. 얼마나 바쁘면 막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정신없어. 바쁘다며 일만 하는 문성규. 선배 예상 밖 반응에 김정환은 머쓱해진다. 가게를 돌아보던 정환씨, 날렵하게 개조한 성규씨의 오토바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불필요한 부분을 없앤 것 같아요. 굳이 뭐 이 계기 자체가 눈으로 봐야 그 속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죠. 볼에 스치는 그 느낌으로 그 속도를 아마 아는 것 같아요. 대단한 분이죠. 뭐 염탐 다 했나? 아, 좀 드렸는데 손 안 대고 했다 이거. 네 온기래 손 안 대긴 했다 이거. 이제야 말을 붙이는 성규씨. 이제 연습으로 갈까 뭐. 아, 연습으로 간 것 같은데. 연습 겸 내려온 것 같은데. 내일 뵙겠습니다. 방해하지 않겠다는 듯 정환 씨 갑자기 인사를 건넨다. 알겠습니다. 빠이빠이. 내일 뵐게요.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들답게 두 사람의 만남은 짧고 허무하게 끝났다. 눈빛이 장난 아닌데 내가 그냥 쉽게 봤더니만 객수가 될 것 같은데. 지내 북곡과 횡단 때 근성이나 체력이 좋아 눈여겨봤던 후배였는데 이번 대회 준비도 열심히 눈치다. 자신도 모르게 오토바이를 다듬는 성규씨의 손길이 빨라진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환씨는 성규씨의 챔피언다운 카리스마를 새삼 확인했다. 강자의 여유가 느껴지나요? 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그 웃음 속에 그런 모습이 뭐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요. 저한테 강하죠. 상당히 강하죠. 부산으로 돌아온 정환 씨는 자신이 속한 수상 레포츠 동호회 사무실을 찾았다. 선배들과의 전략 회의를 위해서다. 원래 요트 전문이지만 이번 대회 정환 씨의 선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먼저 챔피언 문성규 씨의 우승 비결을 분석한다. 벌써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차이 나잖아. 벌써 스타트 라인을 보면. 뒷발이 내려오는 거 보고 나가는 다음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한 출발과 코너 돌기에서 월등했다. 코너링에서 어떻게 조금이나마 더 이제 속도를 덜 줄이고 더 빠르게 코너링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걸 먼저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여기가 지금 스타트 한번 뒤처지면 앞 선수가 일으키는 물보라 때문에 추월하기가 더욱 어렵다. 빠른 출발이 중요한 이유다. 파워를 줄일 때 확실히 줄여버리고 코너 틀면서 RPM 올려줘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 성규 씨의 장점과 자신의 단점을 하나하나 비교해가는 정환 씨. 갔다가 제가 좀 놀란 거는 그러나 여기서 보통 그도 우승할 저력을 가진 유망주다. 틀어가지고 이게 부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없어요. 정환이 같은 경우에는 이 좀 끈기. 이 제트스키를 타려면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적인 그런 끈기가 좀 많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기대가 큰 선배들 정환 씨에게 승리를 주문한다. 누구야 그 문성규처럼 좀 과감하게 좀 파워 있게 좀 코너 팍팍 돌아 그냥
알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선배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정환 씨는 꼭 우승하고 싶다. 두 배 이상 해라고, 두 배 이상. 이번에 있고 1등 트로피 들고 와야 된다. 못 들고 오면 알지. 알겠습니다. 꼭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회의 후 부담이 커진 정환 씨. 과연 우승 트로피는 정환 씨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성규 씨 역시 오토바이 손질이 한창이다. 빨리 마무리해야 실전 연습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연료를 정성스레 배합하는 성규 씨. 다 이유가 있다. 순서대로 쓰는 건가요? 예, 순서대로 넣어야 됩니다. 비밀병기라 해야 되나? 이제 우리 비밀병기의 특효약입니다. 연료가 좋아야 오토바이가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죠. 정유회사 있을 때 수입해놓은 이게 연료입니다. 아껴가지고 준비해놨던 겁니다. 경기 위엔 절대 안 씁니다. 워낙 고급 이게 그거다 보니까. 전략회의 후 정환 씨는 광안리 해변에 나왔다.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고향.